두 번째 뉴스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오늘 대선 후보들의 가치와 어떤 정치가 담긴 애장품을 공개가 됐습니다. 애장품을 공개했는데 과연 어떤 후보가 어떤 애장품을 공개했는지 그리고 그 애장품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출력물로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. 꽤 감동적인 사연도 있어요. 함께 보시죠. 네, 먼저 문재인 후보가 꼽은 나의 애장품은 바로 이 오래되고 낡은 묵주 반지. 문재인 후보가 카톨릭이죠. 묵주 반지를 꼽았습니다. 흔들릴 때마다 이 묵주 반지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병민 의원님, 네. 문재인 후보가 이 묵주 반지를 애장품으로 꼽았을 때는 어머니와 관련된 좀 사연이 있었다고요? 네, 그렇죠. 이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카톨릭 신자기도 하고 따라서 이 묵주 반지를 애장품으로 삼아서 어머니에 관한 추억들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이긴 합니다만은 이 묵주 반지를 손에 끼고 있으면서 뭔가에 대한 애절한 마음들을 담아내는 부분들이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. 예. 어머니가 문재인 후보의 어머니가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. 부산역에서 암표 장사가 잘 돼서 한 번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당신은 어렸을 때 아들과 함께 부산역에 갔다가 차마 불법 행위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갔다가 그냥 오면서 이 묵주 반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그런 정신을 새긴다라는 사연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.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애장품인데 의외의 애장품을 꼽았습니다. 유리병에 가득 담긴 이 종이화, 나를 정치로 이끈 선물이다.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 유리병의 종이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? 원래 안철수 하면은 청춘 콘서트 아니겠습니까? 예. 안철수란 이름을 알린 이제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멘토로서, 청년 멘토로서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 청춘 콘서트를 할 때 어떤 청년들이 보내준 그런 종이학을 모아서 결국은 청선 콘서트가 지금의 정치로서 입문을 이끌었다는 의미에서 아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안철수 후보의 종이학, 이게 윤태곤 시장님 지금 후보 캠프 사무실에도 계속 의원 사무실에도 있다면서요? 되게 옛날 본 거는 같아요. 아, 의원 예. 사무실에서. 근데 막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. 지금의 행방은 잘 모르겠다. 세 번째는 홍준표 후보인데 홍준표 후보가 뭐 홍 트럼프, 스트롱맨이라고 하지만 또 이 애장품에서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? 홍준표 후보가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 찍은 정말로 빛바랜 흑백 사진인데 김병민 의원님, 네. 이 사진에 담긴 사연은 무엇입니까?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다 그래요. 예.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고생하면서 키웠던 저런 장면의 사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왜 홍준표 후보가 육사에 입학을 합격하고 나서도 합격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법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 검사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는 뭐 애장한 사진이라고 보는데 홍준표 후보가 늘 청년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? 내가 너희들 멘토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모시겠구냐라고 얘기하는데 예. 본인 스스로가 흙수저였던 건 맞고요. 그만큼 어렸을 때 고생고생했던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간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다는 뭐 고생 많았던 엄마를 존중하는 과정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. 홍준표 후보가 원래 지긋지긋해서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육살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고리채를 얻었다가 엄마가 갚지 못해서 이 사채꾼에게 머리채를 잡힌 모습을 보고 아, 검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실제로 박성규 전 대변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 검사로 수많은 네. 건달과 깡패들을 잡아들이는데 한몫을 하긴 했죠.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예. 사람들이 그 지금이야 이제 뭐 성적 따라서 다 갈라지지만 검사로 가는 사람하고 판사로 가는 경우하고 변호사로 가는 경우하고 성향들이 좀 다르다 그러거든요. 판사로 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억울하면서 건져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고 예. 검사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못한 사람들 이걸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벌 줘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. 이것도 그 강한 정의감이죠.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홍준표 검사가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죠. 그러다 예. 보니까 모래검사로서 모래시계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것 같고 네. 어머니 사진 보니까 저도 좀 짠한데요. 제 어머니 생각도 나고. 예. 뭐 스트롱맨에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군요. 그럼요. 다음 후보의 애장품입니다. 심상정 후보부터 보겠습니다. 심상정 후보는 그 밑에 브로치 상당히 보라색의 어떤 꽃 모양의 브로치를 애장품으로 꼽았는데 억울한 이들을 상기시킨다.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? 그 가습기 피해자분한테 받은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손편지를 받았는데 그 손편지 안에 이제 브로치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.
근데 처음 만난 거는 이 가습기 피해자들 2012년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당시 만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였어요 하는 어머니 어떤 절절한 그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. 왜냐면 가습기 살균제라는 건 사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사다가 직접 그 집에 이제 장착을 하고 했던 건데 그게 사실은 뭐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아프게 했던 그런 그게 돼버렸잖아요. 가습기 살균제가.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식한테 가족한테 피해를 미쳤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. 예.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저 프로치를 계속 기억을 하겠다, 간직하겠다라는 게 심상정 후보의 얘기 같습니다. 예, 멋있는 말이군요.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는 김오랑 중령 감사패 국가의 의미를 되새겨준다. 이 김오랑 중령은 참으로 이게 드라마틱한 인물이에요. 최근에 이 전두환 회고록이 다시 화제가 되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게 그 전두환 신군부가 12.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? 그 이제 일환으로 특전사령관,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제압을 하려고 했죠. 그 군사 반란의 주요 세력들이 특전사 예하 부대였기 때문에. 근데 당시에 김오랑 소령이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어요. 권총을 뽑아가지고 교전을 벌이다가 사살 를 당했죠. 그런데 이게 참 쿠데타고 뭐 역도고 간에 이제 이기는 사람이 이제 뭘 잡는다고 그러면은 저 김오랑 소령은 군인으로서의 참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건데 그 집권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 된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참 고통을 겪고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예.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예 회복을 할 때 유승민 의원이 앞장섰다. 그래서 김오랑 그 중량의 기념사업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참 의미 있는 애장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번엔 세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. 함께 보시죠. 사실은 이 세 번째 뉴스를 다루려면 뭐 두 시간을 잡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문안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김김 경쟁, 서로 상대방의 부인에게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먼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향해서는 서울대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특혜 채용이 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었고요.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의혹은요. 김 여사가 산 부인이 600만 원짜리 명품 의자를 포함해서 15점을 고가에 샀는데 그 가구 구입 해명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보였다라는 건데 김병무 의원님 네. 양쪽 다 짚어주시죠. 딸, 아들 문제가 공방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양 부인에 대한 공방이 시작된 것 같고요. 일단 뭐 김미경 교수부터 보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교수가 임용됐을 때 원 플러스 원 채용이다라고 더불어민주당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거기서 새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채용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공고라고 뽑아야 되는데 채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김미경 교수가 이 내용을 미리 알았을 거 아니냐. 그래서 추천서를 미리 받은 정황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따라서 김미경 교수가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교수 채용되는 것 때문에 덩달아서 채용된 게 아니냐라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 대해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 서울대에서 채용한 거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서울대가 있겠지. 내가 그 당시 문제가 있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인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의혹이 생기고 있는 건데 지난번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CF에서 문재인 후보가 앉아있던 그 비싼 쇼파가 기억나실 겁니다. 예. 근데 문재인 후보의 부인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고로 싸게 한 5, 60만 원에 구입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더 많은 물건들을 중고로 구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. 3만 원에 가구 15점을 샀다. 그렇죠.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뭐 받아야 될 빚이 있는데 빚 대신에 가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사인 간의 채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말을 번복하는 등 여기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 의혹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예, 이제는 두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각각의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고 후보들의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죠. 잠깐만요.